그래서 이제 그랩을 타고 제가 롯데마트 4,083K 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000원 정도 했습니다. 3분 만에 왔고요. 제가 두 번째 타는 그랩입니다. 다낭 그랩의 특징이요. 아, 이거 베트남 분들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정보도 물어보고, 뭐 보통 다른 나라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웨어라이브 컴프롬 이러는데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 그냥 조용히 목적지 마약해서 가요.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그런,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탄 차량은 마주다고요. 되게 깨끗해요. 말이 없어서 좀 쫄았는데, 이 사람 영어를 못하니까 말을 안 하시고 되게 친절하네요. 네, 딱 팁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잔돈이 없어서. 어쨌건 다낭의 그랩은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빨리 나오고. 하지만 짧은 거리는 잘 안 잡힙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택시를 타와요. 빈컵 택시 플라자를 하고 있는데 쇼핑센터인데 가까운 데는 그랩이 잘 안 잡혀요. 왜냐면 그랩 말씀드렸지만 한 20% 수수료를 다시 떼요. 회사가 기사로부터. 그래서 짧은 거리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짧은 거리는 저희 택시를 타봅니다. 그래서 베트남 택시가 어떤지 아까 타기 전에 가격을 물었더니 미터기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가격 얼마나 오는지. 그랩으로는 한 2불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얼마인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게 정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장을 되게 깔끔하게 입고 계십니다. 차는 도요타가 많고요. 아, 이 다낭 여행이 좀 안타까운 게 일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기사분들이. 그래서 아주 목적지만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정보를 얻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 그게 좀 아쉬워요. 뭐 태국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인 게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여기는 그 미케피치 쪽의 도시입니다. 네, 거리입니다. 여기 좀 신도시 개념 있는 것 같아요. 일로 쭉 가시면 또 나이트마켓이 있습니다. 큰 거. 디컴이라는 쇼핑센터 왔고요. 한 34,000원 뭐 정도, 네, 4,000원 정도 나왔어요. 한 7, 8분 정도 거리입니다. 네. 이런 거리는 그랩들이 잘 안 움직여져요. 네, 왔습니다. 오케이. 땡큐.